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민사랑입니다. 오늘 정말 날씨가 덥습니다. 근데 지인분 부탁으로 이제 지인분 임야를 구입한 데 왔는데, 아, 마침 또 이 바위 주변에 아주 명목이 하나 있어서 전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나무는 수명이 많이 거의 다 잡혀져 있는 나무인데, 오랫동안 방치되다 보니까 이 가지들이 많이 죽어 있어요. 그래서 가지 정리만 하고 해놓으면, 아, 상당히 좋은, 아주 멋진 소나무 같아요. 자, 전지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. 자, 만들어볼게. 예, 얘는 왜 여기 한쪽에 다 죽었대요? 이제 아무래도 이제, 뭐 영양성분도 있겠지만, 뭐 어딘가에 뭐 가린 것도 있고, 그래서 이제 이렇게 너무 이렇게 죽어버린 것은 싹 정리를 해버려야 돼요. 통풍이 되도록. 그래서 이제 이것은 뭐 죽은 가지만 정리해도 좀 멋진 나무가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죽은 가지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것은 뭐 거의 지금 죽진 않았지만 뭐 거의 100% 죽은 거니까 잘라버리긴 했습니다. 이 나무는 여기에 오랫동안 있으면 거의 그림 같은 나무들이잖아요? 짱짤막하니. 그렇죠. 옆으로 슉 가가지고. 예. 정말 이게 그림 같은 나무를 이렇게 버려놓으면 너무 아깝잖아요.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만들어 놓으면. 거의 나무가 많이 죽어왔어요. 사실 이 가지가 이것은 이 나무는 별로 필요 없는 가지지만 여기 이제 자연이 있는 곳이잖아요. 네. 자연이 있는 곳은 제 생각에는 굳이 꼭 뭐 전체적인 하나의 틀로 갈 필요는 없다. 그러니까 약간 좀 자연스럽게 좀 없어도 될 나무 가지가 있어도 괜찮다는 거. 그래서 이런 가지는 원래 이 나무로 본다면 이것만 놔도 이걸 잘라야 돼요. 그냥 조경수로 봤을 때. 그렇죠, 조경수로 봤을 때. 근데 여기, 이 나무는 여기에 있어야 될 나무니까, 이걸 좀 전지를 해서 살려두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나무 꼭 하나의 개념으로 보면 안 돼요. 그러니까 그 나무가 어디에 있는 건지, 어디에서 클 건지, 또 중요하다는 거. 여기에다 두고, 이 나무는 여기에 둬야 될 나무니까, 전지만 좀 해두도록 하겠습니다. 이분이 이게 악산을 샀는데, 그래도 이제 이런 악산에 이런 나무가 있다면 다행이죠. 이런 나무도 없으면. 정말로 꽝인데. 아마도 이분, 이런, 자기 산에 이런 나무가 있는지도 모를 거예요. 그죠? 왜 웃습니까? 이렇게 막 하나도 있고. 죽은 가지랑 겹치는 가지들을 잘라주시는 거죠? 그렇죠. 겹치고 겹가지 같은 거 쓸데없는 것들. 이렇게 나무 전지할 때는 항상 기분 좋더라고요. 우리는. 기분이 좋다고요? 기분이 좋죠. 왜냐하면 나무가 깔끔해지니까. 그러니까 기분이 시원해요. 개운한 느낌? 그렇죠. 뭔가 탁 잘라버려야 되는데. 네. 그걸 못하면 가슴이 답답한데, 탁탁 시원시원해지면, 나무도 얼마나 시원하겠어요. 우리가 머리를 못 깎아가지고 막, 머리가 급적적할 때 싹 해주면, 어머니 나무는 언젠한테 고마워할 거야. 개운하다고요? 그쵸. 개운하겠네요. 확실히 이들이 내년에 보면, 활착이 잘 되어있거든. 입이도 무성하게 건강하게 이렇게 전지를 해주면, 전지를 안 해준 나무들은 내년에 가보면 더 못해, 더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 많아요. 전지를 해놓으면 딱 가지가 튼튼해지니까, 저희 보면 이런 나무들이 명품이라고 하냐면, 이 정도 이게 보면 30cm 되잖아요. 직경 30cm. 네. 이 바이팅을 이용했다 하면, 최하
아무리 잡아도 뭐 150년, 200년 된 거예요, 이게. 많은 그 유생에서 네. 이 정도 바위 뚫고 그 정도 되면 엄청난 인공의 세월 흐른 거잖아요.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놓으면 누가 봐도 얼마나 좋아요? 그럼 이제 이 집 한 주인네는 뭐 이걸 이용해서 여기를 관광 상품 할 수 있는 것이고. 신기해요, 항상 바위에 나무가 있는 거 같아요. 자, 이런 소나무들은 정말 잘 보존해야 될 것 같아요. 네, 이 산주한테도 내가 부탁을 하겠지만, 자, 이런 나무들은 이 자리에서 뭐 수백 년 앞으로도 계속 있어야 될 나무들이거든요. 그래서 이제 뭐 해마다 좀 전지도 해주고, 이렇게 해가지고 잘 보존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. 또 뭐 어떤 욕심 있는 사람들은 뭐 이런 것도 다른 데로 또 옮기려고 하겠지만, 뭐 여기 있는 나무들은 그런 나무들은 아니고, 여기에서 잘 보존돼야 될 나무들. 물론 그대로 놔둬도 자연적으로 고사될 나무들은 고사되고 또 사는 나무들은 살겠지만, 사실은 그건 좀 너무 위험한 생각이고, 좀 어느 정도 그늘이 지고 그러면 그 그늘진 나무도 좀 베어버리고 또 이렇게 고사된 부분이 가리면 잘라주고 해서 잘 가꾸는 게 좋을 것 같아. 아니면 뭐 눈에 더 보이긴 하네요. 네. 그냥 지나갈 때는 숲, 그냥 숲이었는데. 그렇죠. 이거는 나무 자체가 좀 더 보이니까. 그렇죠. 그러니까 우리가 한 뭐 20, 30분 시간만 해도 정말로 나무를 죽이고 살리고 하는 거거든요. 자, 이렇게 우연히 이렇게 오다 보니까 아, 좀 재밌는 나무가 있네요. 이 나무는 바로 감나무인데, 산감나무, 토종감나무죠, 산감나무. 열매가 조그만한가요? 그렇죠. 토종, 우리 토종감나무 잡았어요. 이런 나무들도 사실 엄청나게 소재가 되는 나무들이죠. 그리고, 보면, 이 근상 보이죠? 네. 근상을 이렇게 근상 보니까, 이제 뭐 수십 년 되는 나무. 보이죠, 이게? 계속 죽고 살고 막 그랬네요. 그렇죠. 이거 엄청나게 세월이 간 거예요. 보면 아마 이건 진짜 몇십 년이라 100년도 뭐 됐다 해도 과언일 정도로 어마어마한 근사를 가지고 있잖아요. 그리고 이 곡도 잘 돼 있고, 그래서 이제 여기 좀 가지 정리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상감이 열리면 네. 엄청나게 예쁘잖아요. 그래서 이런 나무들도 이제 자기 사면에 이게 있으면 이게 뭐 이렇게 버려두지 말고 잘 갖고 와야 돼요. 사실 이것도 이렇게 불을 뜨면 네. 정말 명품 명목이죠. 좋잖아요. 네. 저 명품으로 발전할 수 있는 산감나무. 아, 소재가 정말 좋았어요. 이 정도 된 나무 쉽게 없어요. 엄청 크네. 엄청 크거든요. 이 발이 어마어마한 발이. 얘는 왜 죽었을까요? 여기 위에가 가지들이. 이제 계속 크다가 잘려지고 또 가리고 하니까 얘가 성장을 못하고 계속 가지가 나고 죽고 계속. 여기가 이렇게 멋있네. 그렇죠. 정말 좋죠? 네.